김은혜 홍보수석. 1971년. 어, 나 후동갑이요? 네, 10월 6일인데, 이분의 운세라든지, 운기라든지 좀 어떤지. 관을 쓴 사람이니까. 아, 그리고 내년 우리 지금 뭐야, 나하고 동갑인 신혜생들이 참 좋거든. 이거 더군다나 10월 6일생이면 관을 쓰고 재성까지 바라는 격이니까 내년 운세가 참 좋은데? 아, 운이 좋다?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운은, 지금 뭐 홍보수석을 한다고? 네. 뭔가 자리매김이 되건 참 신기하다. 신기하네. 갑자기 딜레마가 생기는데. 내년에 그쪽에 있는 큰 바람이 불을 텐데, 그분은 그래도 그 바람에서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없을지 어떨지. 운은 운세적으로는 괜찮아. 좋아. 그분의 운세는. 변화에 참 적응을 잘한다.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. 현명한 사람이겠지.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죽으러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고. 처신을 잘 하시는 분 같아. 그래서 그런지 큰 바람이 불어오고 뭐 해도 그분의 사주가 그렇다면 내년은 그래도 그분한테는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, 김윤현은. 그렇게 생각해. 올해는 어땠어요, 이분은? 올해도 괜찮았지 않았어, 그분? 나름대로 그 지위나 이런 건 올라갔겠지만, 세상의 지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은데, 그게 그거 내가 좀 지금 방금 얘기한 게, 발을 넣을 때, 뺄 때, 그런 거 처신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.